우리 계시록 6장을 첫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6장은 일곱 개의 인을 띠는 장면인데 일곱 개의 인 중에서도 여섯 개의 인이 이 계시록 6장에 기록돼 있어요. 여섯 개의 인이 그 중에 첫째 되는 인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첫째 되는 인이 흰 말을 탄 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었어요. 흰 말을 탄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대체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군가? 라는 공부를 했어요. 이 흰 말을 탄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어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안티 크라이스트예요. 안티 크라이스트.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복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안티 크라이스트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안티가 뭔지를 공부했어요. 안티가 무슨 의미다라는 걸 공부했죠. 그러면 뭐라고 했죠? 우리 자꾸 복습해야 돼요. 첫 번째, against. against. 두 번째 뭐예요? opposition. opposition. 액센트가 opposition. 그래요. opposition. 한 따라서 해볼까요? opposition.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in place of. 또는 뭐라고 그래요? instead of. 뭐뭘 대신해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false. 이렇게 우리 공부했죠. 거짓이다. false란 건 거짓이다. 또는 가짜다. 우리 알다시피 요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 이제 여기 도표를 잠깐 그리신 보면은 교회 시대가 이 주전 4년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리고 이제 주후 30년에 AD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도표를 그리세요. 주후 30년에 이럴 때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 잘 아는 감람산 설교를 하셨어요. 여기에 감람산 설교는 예수님의 최종 만찬 때 라스트 서퍼라고 그러죠. 예, 라스트 서퍼. 최종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최후의 만찬. 그렇죠? 예,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일어날 거다. 그걸 우리 어디에 나와요? 매튜 24, 이게 4절에서 5절이고요. 또 24, 23절에서 2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안티크라이스트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이지만 예수님의 디자인이 예, 그러니까 꼭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뭘 말씀하세요? 요한이 요한 1서를 쓰실 때가 주후 85년이에요. 여기 요한에게 요한에게 First John이라고 First John 2:18에 요한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냐면 이 교회 시대는 많은 many anti-christ들이 many anti-christ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쫙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많은 anti-christ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 이제 Revelation이죠. Revelation of John 그래요. Revelation 계시록이에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Revelation 6, 1 and 2에 첫 번째 인을 띠시면서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때는 white horse를 탄 걸로 해서 흰 말을 탄 자로 해서 또 이것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지금 해석해요? 이 화이트 호스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요? 교회 시대 시작에서부터. 이게 지금 교회, 이게 교회 시대 아니에요? 예. 이게 처치 피어리어드거든요. 처치 피어리어드인데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산고라 그랬죠. 그렇죠? 임신은 언제? 임신은 여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임신은 창세 전에 하셨는데 이제 산고 시작이 여기서부터예요. 산고. 그러니까 여기가 산고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Birth pangs 복수로 돼 pangs 또는 birth pains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birth pain 요 단어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요 단어를 쓰셨어요. birth pains 이 birth pain period 이 period가 church period 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엔티크라이스트의 파워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섯 가지 인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교회 시대다. 이렇게 보십니다. 교회 시대.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성경 구절을 제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요한에게 또 해서 요한이 기록한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첫 그리스도가 숫자가 얼마나 돼요? 하고 내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갖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많아요. 예.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언제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요? 교회 시대 시작부터. 그리고 이것이 얼마 동안 계속됩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적 그리스도가. 그러면 상고의 특징에 의해서 가면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고 적으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 교회 시대에 적 그리스도를 디자인 하셨는가요? 이게 우리에게 큰 질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이런 걸 디자인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것도 보세요. 적 성부 하나님 이렇게 안 했어요. 노트에 적으세요. 그 말도 적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안티 파더라는 말이 없어요. 또는 안티 홀리 스피릿 이런 말도 없어요. 성서에는요. 또는 안티 예수라는 말도 없어요. 그 말 다 적어놓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안티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Christ라는 의미가 뭔가예요? Christ. 이 Christ란 말은 헬라 말로 뭐죠?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 우리 알다시피 내가 헬라 말은 쓰지 않고 그냥 헬라 말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네, 크리스토스 이렇게 쓰시면 돼. 크리스토스 이게 헬라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 말 유대인들이 쓰는 말 히브리 말은 이 크리스토스가 왜 메시아예요.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 한번 다시 노트에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구원자로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런 소리.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세이비어로 구원자라는 건 세이비어 그래요. 네. 세이비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anointed. anointed. 요게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리예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 뭐냐면 크리스토스 또는 메시아 그런 거예요. 영어 쓰는 사람들 메시아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 하지만 영어가 어떤 때는 원문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메시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세요? 크리스토스란 말은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 세이비어다. 세이비어로 어노인트 받은 분 그런 소리. 그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런 소리죠.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라는 의미도 예수스 그래요. 헬라말로는요. 헬라말로는 예수스 그러는데 예수스란 그 말은 똑같이 세이비어란 뜻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안티에는 안티 예수스를 안 하고 안티 크리스토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것도 많게 만들었어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봐요. 왜 교회 시대에 이 안티 크리스토스를 많이 만들 것을 디자인하셨나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요건요 첫째 그럼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이게 이 세상이죠. 7천년 이 7천년 이 세상이에요. 여기 this world에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creation purpose school이에요. creation purpose school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라고 우리 공부했죠. 이 세상은 그러면 학생이 누구예요? Who is a student? 에? 학생이 뭐예요? 이 학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생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훈련시켜요?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지금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7천년 다 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탄은 왜 있고 또 사탄의 자녀들은 왜 있느냐? 그분들도 하나님이 다 크리에이션 했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가지고 학생들을 창조 목적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들이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은 그래서 이분들에게 상당한 파워를 능력을 줘서 파워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안에서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 거예요. 이 창조 목적을 훈련받는데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가 교장 선생님으로 내려왔어요? 예수 하나님이 예,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교장으로.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내려오도록 창세전에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 교장 선생님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분을.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린 양이다. 이 세상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왜냐하면 어린 양은 제물이에요. 제물. 또는 그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뭐냐면 크리스토스다.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또는 메시아다. 또는 세이비어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 그렇게 디자인된 분 그런 소리.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분을 그렇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삼위 하나님 중에 그 예수 하나님이 사람으로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내려오신 어린 양 이름이 누구예요? 크리스토스. 어린 양 크리스토스 메시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삼위 하나님이 다 고마운 하나님이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와 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 크리스토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기간 동안 공부를 시키는데 누구에 대해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냐면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를 공부를 해야지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크리스토스를 공부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크리스토스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도 공부해야 되고 크리스토스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창조 목적도 공부하게 되게 돼 있어요. 크리스토스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리고는 이 세상 7천 년이 뭐구나 하는 것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구조도 다 이 구조 이 구조가 이게 뭐냐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 하나님의 나라예요. Above all, this world, above all.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와 또 영원 세계 이거 우리가 어제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이렇게 되는 게 이게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스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Kingdom of God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뭘 디자인하셨고 이 세상은 무엇고 이것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과목이 이 지금 여기 지금 성서에 보면 크리스토스가 주 과목인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크리스토스의 정체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 크리스토스의 정체성을 공부하는 것이 그냥 평면적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 창세전부터 시작을 해서 저 세상, 이 세상, 이 어린 양 스토리 모든 것들이
크리스토스라는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시키려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어떻게 하느냐? 가짜 크리스토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이 피조물의 한계성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피조물의 한계성을 아세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크리스토스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안티 크리스토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그러려면 이 안티 크리스토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고민을 해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티크리스토스를 어디다가 던져놔요? 이 안티크리스토들을 제가 질문할게요. 교회 안에다 던져놔요? 안 그러면 교회 밖에다 던져놔요? 이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교회 바깥에 있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요.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 앞에 이 안에 깔려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게 소화가 돼요. 우린 평소에 우리가 이제 아바를 통해서 또 내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많이 공부했지만 이걸 내가 좀 하나하나 정리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1세기 때 적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준 게 뭐예요? 다시 말해요. 이 교회 안에 적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시키는, 조금 변화시키는, 반대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크리스토스라는 메시아 요 뜻은 뭐냐면요. 요거 잘 보세요. 이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100% 가시다 라는 의미와 동시에 예수님이 100% 휴맨이다, 맨이다.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the son인데 대문자예요. son of man. 이것을 인자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John 3:13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크리스토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100% 가시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100%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또 숨겨져 있어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의미가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안티크리스토스는 뭘 주장할까요? 안티크리스토스의 티칭은 크리스토스가 100% 사람이 아니다 라는 티칭과 또는 거꾸로 100% 신이 아니다 라는 티칭, 두 가지의 반대되는 티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티칭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예수님의 디자인은 1세기 때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를 허락하셨어. 1세기 때. 1세기 때는 이 동네, 여기. 이때 적그리스도가 뭐였어요? 무슨 이즘이에요? 에? 에비오니즘. 기억나시죠? 네. 에비오니즘이에요. 이 에비오니즘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서 갑자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누가 아니다? 100% 사람이다. 그분 가시 아니다라는 안티크리스토스 티칭이 나타났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열을 받으신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에 가르쳐놓은 것은 이분의 크리스토스, 100% 신이고 100% 맨이라는 이것을 계속 가르쳤는데 갑자기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아니다, 그분은 100%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열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열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신학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촉매가 돼가지고 이분의 편지가 더 강한 편지들이 바울 신학에서 보면요. 예? 이분이 뭐해? 내 제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시오 메사야이고 또는 이분이 100% 하나님이고 100% 뭐예요?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없었더라면 되겠습니까? 이게 없었더라면 사람이라는 건요, 나태해져요,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려면 나를 좀 씹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도 냈다가 화낸 것을 또 미안하게 주님 앞에 주님 화납니다 그러면서도 화를 냈다가 또 그 사람을 내가 좀 욕도 했다가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의 인격이 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기능을 줬기 때문에 바울이 신학이 더 돈독해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더 제대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쓴 거예요. 다른 복음, another gospel. 예, 그런 사람들은 they will be cursed. 저주받을 거다. 이 적그리스도들이 허락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들. 이렇게 하다가요. 이제 한 2세기 정도 됐을 때, 한 200년 정도. 요 1세기에서 2세기 이때, 요 에비오니즘이 있으면서 또 한 사상이, 이거 반대 사상이. 반대 사상이 뭐였죠? 한국말로는 영지주의라 그러죠.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 그래요. 영지주의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이것은 정반대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꾸로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 때도 이 그노스티즘이 있었어요. 바울 때도.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이걸 가지고 또 파이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오버랩돼 있어요. 오버랩이란 말이 한국말이 뭐죠? 겹쳐진다는 거예요. 한 이때부터 쭉 있었어요. 1, 2세기에. 그러다가 또 무슨 주의가 있었어요? 도케티즘, 그러죠? 도케티즘. 이건 도케오라는 이 헬라 말인데 이건 뭐냐면 it looks like 그런 소리예요. It looks like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에?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분은 지금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도케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처럼 보인다. 그런 말. It looks like, he looks like human, but he's not human. He's God.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케티즘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다가 우리 잘 아는 약 한 400년 가까이 됐을 때 누가 나와요? 아리아니즘이 나오죠. 이 아리아니즘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가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상에. 예수님이 가시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400년 동안 이 크리스토스 안티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요한이 다 예언했잖아요. 이 교회 시대에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것을. 그 많이 나온 거 이건 지금 대표적으로 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상당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돈이 안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싸움 많이 하고 분열 많이 하고 이런 때가 4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가 큰 교회가 몇 개가 있죠? 다섯 개죠. 그게 어떻게 되죠? 처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 두 번째는 그리스 오토닥 철치 정교회, 그 다음에 시리아 정교회, 시리안 오토닥 철치, 그 다음에 뭐예요? 제루살렘 철치,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안 철치, 애굽 꼽틱 정교회라고 그래요. 애굽. 이 다섯 개 교회들이 오래간만에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모인 것이 뭐예요? 451년에 모였어요? 무슨 공회예요? 칼케톤 공회, 칼케톤. 칼시돈, 그렇게도 부르고요. 칼케톤 카운슬이. 칼시돈 카운슬이. 451년. 이 칼시돈 카운슬에서 모여가지고 뭘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100% 가시다. 또 예수님이 100% 휴맨이다. 이걸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진짜 크리스토스를 정의를 내린 것이 이 400년, 약 한 500년 돼서요. 약 400년, 50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럼 보세요. 이 가짜 안티 크리스토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진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 400년, 50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개미들이 볼 때는 엄청난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잠깐에 반나절에 반나절. 항상 우리가요, 우리 인간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이 시간을 볼 때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내 위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그 휴먼 위주로 보는 시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답답하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휴먼 시각으로도 봐야죠. 당연히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 시각은 잠깐 있는 그림자인 거예요. 예, 이것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위일체도 정돈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삼위일체도 트리니티, 닥터린 오브 트리니티, 이 트리니티도 이때 정돈이 됐는데 이러면서 이분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여기서 마리아 학설을 만든 거예요. 그 새로운 레벨의 크리스토스를 만든 거예요. 메리올로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이때 이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부 자세하게 했잖아요. 이때 이 메리올로지는 뭐예요? 이게 변형된 크리스토스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구원 받는데 마리아가 중간에 들어가 끼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한테 기도해야 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 기도나 모든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러니까 구원도 마리아를 통한, 저를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미디움이라고 그래요. 중간 어떤 존재가 끼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모습의 안티크리스티즘이에요. 적 그리스도 사상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이때예요. 그뿐 아니죠. 조금 가다가 뭘 또 이분들이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 모든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모두가 이 사상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을 중간에 어떤 인간이 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껴버린 거예요. 이것도 안티 뭐예요? 크리스토예요. 이 마리아도 안티 크리스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서 또 발전시켜가지고 성인들이라고 그러죠. 세인트. 이 세인트. 이 성인들에게 또 기도하는. 그래서 성인들에게 기도해서 성인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고 또 성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 매체가 삽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이분들에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갔어요? 1517년까지 갔어요. 종교개혁이죠. 이제 Reformation 그러죠. 이 루터나 이 칼빈이나 주빙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싫어가지고, 이런 중간 매체가 싫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리포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들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아주 이 강한 리포머들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도 안타이 크리스트다 막 그러고 나온 거예요. 적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분 안타이 크리스트, 로마 카톨릭 교황이 죄를 사하는 뭐 신부들도 고해를 해서 죄를 사하는 일까지 가져버렸잖아요. 그 신부들까지. 그러니까 교황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가지고 True Christ를 찾자 한 것이 이 리포머들이에요. 리포머들,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이 개혁주의자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소위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죠. 프로테스탄트가 나왔는데 잘 나가다가 이것이 점점 이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또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이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질문 좀 합시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또 마태복음 감람산 올리벳 디스코스에서 이 예언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지금 공부하는 뭐예요? 화이트 홀스, 이거에 의하면. 자, 그러다가요 이제 한 1700년 이때부터 1800년 이때부터 이러다가 1900년부터 새로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리버럴 디올로지예요. 리버럴 디올로지라고 우리 자유 신학이라고 하죠. 이 리버럴 디올로지가 나오면서 안티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의 신학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발전되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알다시피 1962년에서부터 65년에 뭐가 있었어요? 바티칸 2죠. 제2 바티칸 공회예요. 이때 뭘 만들었어요? 종교 다원주의. Really?
Theos, pluralism이에요. religious pluralism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다시피 WCC도 다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 WCC라는 게 뭐예요? 첫 여기 회원이 이게 Orthodox예요. Orthodox 정교회예요. Orthodox 교회들과 Protestant 교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 중에서 알다시피 루터란 철치, 루터 교회.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 또 밥티스트, 침례교. 루터란, 프레스비테리언, 밥티스트. 또요, 메토디스트. 메소디스트는 뭐라고 불러요? 감리교라고 부르죠. 감리교. 심지어는 오늘날은 펜테코스탈들이에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펜테코스탈 교회들까지 다가 거의 다가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가담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이게 우리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간단하게. 종교다원주의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크리스토스에 초점이 있어요. 오케이? 종교다원주의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All religions are the same이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뭘 믿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one God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한테 가는 길들이 다른 many mediator, 그래도 mediator, many mediators, many mediator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간뿐이에요. 이 중간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Savior. 세이비어가 많다는 거예요. Many saviors. 그러면 어떻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믿는 게 뭐냐면 만인 구원론이 유니버설리즘이에요. 이 유니버설리즘이라면 세계 모든 인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니버설리즘이에요. 만인 구원론이에요. 다시 말해요. 세계의 모든 인구는 휴면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구별 없이. 이게 이 사상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휴메니즘이에요. 휴메니즘이 뭐죠?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상을 위해서 모든 종교에는 All religion has their own savior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religion은 have their own Christ가 있다는 거예요. Savior. It's Christ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Christ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이게 생긴 게 이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똑똑해서 이 아이디어가 생겼겠어요? 제가 물어봐요. 사탄이 나쁜 놈이 돼가지고 이걸 만들었겠어요? 내 생각은 아닌가. 이게 프리디자인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프리디자인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튜버들을 보면은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지들이 쪼가리들이야.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어떻게 말해요, 이분들은? 불교 있죠? 부디즘에. 부디즘에 크라이스트는 누구예요? 부다라는 거예요, 부다. 이 부다가 부디즘의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처를 열심히 믿으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뭐예요?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크라이스트는 누구예요? 마하멧이라는 거예요. 마하멧. 또 무슨 종교 있어? 힌두교죠? 힌두이즘. 힌두교는 가시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비슈나라고 그럴까요? 비슈나. 그 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슈나가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인들도 자기네가 믿는 크라이스트를 잘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샤머니즘 있죠. 샤머니즘. 샤머니즘에는 토속 종교의 이런 샤머니즘들 거기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라이스트가 있어요. 자기네 온 조그마한 가시 있어요. 그걸 통해서 또는 토속 종교들이라고 그러죠. folk religion이라고 그래요. folk relig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토속 종교라고 그래요. 토속 종교는 다 그 안에 자기네가 믿는 조그마한 가시 있어요. 그 가시를 전부 크라이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우리 기독교는 크리스티아니티는 예수님이 있던 이때 예수라는 단어를 써요. 크리스티아니티는 예수님이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로마 가톨릭 우리나라만 해도요. 성공회, 감리교 신학교, 기독교 장로교 신학교, 대부분의 장신 장로교 신학교, 그래도 합동 측과 고려 신학 또는 백석 신학 이런 데는 좀 보수가 돼서 안 그러지만 그 안에도 신학자들 중에 이거 믿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요, 그 신학교와 관계되는 교단과 관계되는 교회들 보시면 뭐 볼 필요 없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다른 나라 가면 더 심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이 저런 것을 보고 가만 놔두세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이 감남산 설교에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감남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기 지금 이슬람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분들은 유교의 그 공자도 그리스도로 보여요. 도교의 노자도 그리스도로 다 보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뭐 광화문 집회할 때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지만 그때 보면은 스님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부처에게 목탁을 하시면서 불교적으로 하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다 아멘 아멘 하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 다 좋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워 저 사람들. 그렇지만
저건 아닌데 하고 하는 사람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저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그런데 다시 봐요. 예수님이 프리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24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건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예요? 가짜 목사들, 가짜 신부들이, 가짜 신학자들이 여기 나와서 가짜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False Christ. 가짜 그리스도들을 티칭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가 가짜 그리스도들이에요? 이게 다 여기가 가짜 그리스도들이에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들이에요. 오케이? 이 가짜들이 티칭할 텐데 거기다 말했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말 써요. 예수님이 If it's possible 영어로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The elect, the elect이란 말이 뭐냐면 예정된 자들,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정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까지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가서 그 시체를 먹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무효가 돼버려서 시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화이트 홀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게 다 화이트 홀스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쭉 나가다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지금 어떤 화이트 홀스예요? 굉장히 강한 흰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흰말이에요. 이놈이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강한 흰말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구원을 뺏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용어인데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이제 내가 이제 만들었냐면요. 네오란 말은 그러니까 new라는 거죠. 새로운 new. 네. 네오 크라이스트 theology. 신 그리스도 신학이. 이게 종교 다원주의가 새로운 그리스도 신학인 거예요. 신 지저스 신학이 아니에요. 신 네오 크라이스트 테올로지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더 하겠지만 더 자세히 하게 이건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시록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계시록 13장에 가면 요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요. 짐승을 비스트라고 그래요. 비스트. 두 비스트.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걸 이제 가르쳤는데 요 네오 크라이스트 티올로지가요. 이것이 이 13장에 들어가서는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건 religious pluralism, 종교 다원주의를 엎고서 이거보다 더 강한 anti Christ,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 두 짐승 때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 두 짐승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이 누구냐? 그건 내가 때가 되면 설명해 줄게. 한꺼번에 다 해주면 재미가 없어요. 이미 두 짐승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런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걸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의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간과해서 한대요.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단에 서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이런 때 학생들아, 기독교인들아, 신 크리스토스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은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놈들이, 이 모든 놈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아 너희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미혹. 미혹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치팅한다는 거예요. 치팅. 영어로는 치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치팅 또는 디시트라고 그래요. D-E-C-I-T. 예. 이 치팅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 미혹이란 이 단어에 우리가 차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어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원어를 뭐라고 썼냐면 그냥 적어놓으세요. 프라나오 그랬어요. 프라나오. 프라나오 그랬어요. 요걸 제가 이렇게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이 프라나오와 여러 뜻이 있어요. 미혹한다, 속인다, 그 다음에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또 나왔냐면 이제 사전에 보니까요. 영어로는 그렇게 해서 to cause to wonder 이런 말은, 이 말은 뭐, wonder란 그런 방황한다는 소리예요. 이 방황한다는, wondering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미혹한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길을 잃게. 그렇죠. 유리하게. 이 다른 말로는 그래서 혼돈시켜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혼돈을 시켜가지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도표를 쫙 공부해야지만, 이걸 소화해야지만 오늘날 내가 제대로 길을 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아멘이요? 안 그러면 혼돈하게 돼 있어요. 원더링하게 돼 있어요.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미혹이란 단어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학생들이 가짜와 진짜, 지금 가짜와 진짜는 누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크리스토스가, 진짜 크리스토스와 가짜 크리스토스를 혼돈을 해가지고 이거 미혹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종교는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람들도 불쌍하지 않아, 다 착한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믿는 기독교인들 딴 나라 볼 거 없어요. 우리 한국만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러는군요. 거기다 또 떼고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이 세대는 실족 시대다. 실족 시대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당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 재림 전에는 엄청난 실족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 틀렸습니다 하고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종교 다원주의와 내가 팔을 걷고는 이거 틀려먹었다 싸웠다 이런 사람들 유튜브에 있어요. 이게 싸운다고 되는 겁니까? 싸움은 더 일어나요? 이것은 앞으로 더 일어나겠어요? 덜 일어나겠어요? 앞으로 더 심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디자인되신 거 어떻게 해요? 이 테이블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더 앞으로 더 나빠질 텐데. 이제 뭐 그냥 방관하면 있으면 되겠네요. 무관심하면 되겠네. 그 사람들 어떻게 자기네가 재수가 없어진 걸 그러는데. 네?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 없어서 그런 교회 다니는데. 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의 자녀들, 거기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분들을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예? 이분들 이런 데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님 저를 통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런 모든 것을 인포메이션으로 다 깨닫는 이 수준에서만 앉아있는 사람들, 안 배우는 게 나아요. 배워놓고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주님한테 가서 더 책임을 추궁받아요. 특히 지금 이 세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세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성령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이분의 감동 주심, 여기에 항상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대를 내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세대에 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워하면서 이 도표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그 지지난 시간에 배운 것, 산고신학이란 뭔가, 흰말은 뭔가, 이런 걸 쫙 설명해 주면서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라는 걸 쫙 설명해 주는 것.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재림 전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대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는 세대에 우리가 지금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쩌다가 여러분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특권이면서 의무였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드세요. 들림받는 사람들,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신천신지에서도 왕노릇하는 특별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눈동자와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자, 주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이 적 그리스도, white horse, 흰 말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때가 이제 있는데, 지금이 이때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서 이 비밀을 가르쳐라 그러면요, 그 안에서 두 가지 사람들로 나타나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오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에게 눈을 뜨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냐면 마이 동풍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왜요? 너 이상한 데 가서 공부하는구나. 너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됐네. 별난 소리 다 들을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될까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재림 전에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이동풍일 거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쳐놓으시라. 제쳐놓으세요.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딱 말하면 딱 지남철처럼 달라붙어요. 그리고 눈물 쭉 흘려요. 깨달았다고. 그런 사람 찾아다니시길 바라요. 그런데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대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화상으로. 그러니까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손가락 선교 시대예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미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이 모든 영적 메시지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보내셔야 돼. 우리 교인들 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도록 이끄세요. 성령님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키세요. 마음을.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유튜브에 별난 메시지들이 수만 개 뭐 접속이 들어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눈에 들어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여러분도 해야죠. 누가 합니까? 우리 교인 150명, 이 교인들이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손가락으로. 그러려면은 누굴 줘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걸로 전화로 너 공부했니? 나 이거 좀 이해 안 돼? 그럼 그걸 또 가르쳐주고 너 너만 끼고 있지 마. 네 주변에 또 뿌려. 그 뿌려라고 명령까지 내리고 또 그 사람이 가르친 제자를 이걸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해서 또 뿌리고 이게 세상에서 무슨 방법이에요? 다단계 방법. 예수님이 다단계 방법을 하셨어. 열두 제자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집 안에 앉아도요. 앉아서 이 손바닥에 있는 이걸 가지고 선교를 하셔야 돼. 밤낮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주신 이 일. 지금 주님 재림 전에 너희들아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텐데 왜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지 어떤 스타일의 적그리스도인지 이것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 세상이 뭔지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공부하는 대상이냐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듣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의 다 보조 교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손가락 선교를 하면요.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청돈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해보세요. 하고 있죠? 아멘. 그렇죠? 어둠들이 쫓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한가를 깨닫게 돼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우리 에마의 가족들 다 들림받는 왕 같은 귀한 존재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모든 이 신비한 것을 잘 나누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지혜자가 되기를, 이 복된 자가 되기를, 이 충성된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안수해 주시옵소서.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변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변하도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사람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